좌변쪽 측면 몸싸움. 왼쪽 측면까지 연결했습니다. 엄한 상처. 엄한 상. 한번 흔들고 밀렸지만 일단 지켜내면서 좁은 공간 엄한 상. 자, 두 명에게 엿싸이면서 일단 빼앗겼고. 좁은 공간에서 아, 정태우 선수가 정말 크긴 큽니다. 자, 최전방 엄한 상 쪽. 엄한 상 터치 몸싸움. 아, 정태욱이 예측을 잘했어요. 예. 네. 막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펠리페 쪽. 아, 펠리페와 지금 본인이 느꼈던 그 감도와 다르게 지금 본인이 쓰러졌다. 적극적으로 타죠. 네. 펠리페가 아, 정태욱과 이 펠리페가 부딪히면은 바꾸등이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바로 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일단 수비가 발을 갖다 대면서 막아냈고요. 약간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볼만하네요. 자, 데이터, 데이터. 자, 여기서 한 번에 공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슈터 제어에게까지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가슴으로 일단 딱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중앙쪽 윤빛가람 머리로 막습니다. 일단 크로스가 올라왔었고 윤빛가람 선수 저이 패스가 통했나요? 하지만 수비 정태욱 선수가 끝까지 티플로 막아냈습니다. 약간 샜는데요. 하지만 정태욱이 뒤쪽에서 꺼버 앞쪽으로 보내줬습니다. 돌아서면서 뛰어요. 세징야가 뜁니다. 세징야! 들어갑니다! 세징야! 약간 샜는데요. 하지만 정태욱이 공을 뺏어왔습니다. 아, 잘 통과했고요. 네. 하지만 좋은 수비 정태욱. 정태욱 선수는 거의 쪽에서의 공격. 왼발로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정태욱의 헤더. 아, 이동경이에요. 저 두 번째 잡습니다. 이동경이 넘어집니다. 윤리치가 살려냈습니다. 유성이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정태욱 전 몸싸움을 골쳐내면서 터치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풀백도 보고 오늘처럼 수명경기까지 보고 회에 따라서는 다음으로 푸쉬 한번 잡고 정태욱이 또 막아냈습니다. 이건 정태욱이 잘 장면은 아니고요. 저쪽 반대쪽에서 일어났던 상황인데 네. 정태욱 선수가 어느새 네. 나타나서 잘 막아내는 모습이었죠. 다시 부시. 옆에 선결. 김민아 옆에 선결. 자, 윌리치. 탕탕탕탕탕. 수비수들. 양팀 골키퍼들이 빛나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양쪽 골키퍼는 살짝 띄워주고 조재환. 자, 범수. 밀면서 파울이 불렸는데 예. 그 이전 상황에서도 계속 크고 작은 충돌이 나오면서 선수들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아, 네. 지금은 끝났어요. 권성윤. 권성윤 빠르게 잡고 밀고 올라갑니다. 스피드를 붙여서 삽니다. 선수를 봤어요. 미스는 누리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자, 여기서 아웃사이드로 컨트롤 해놨고 골문 확인한 상황에서 뒤쪽에서 일단 정태욱 선수가 치고도 합니다. 이기세 반대편에서 안토니스. 이 수비 뒤쪽으로 넘어가는 이루어지는 패스가 수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헨리 선수 이제 제목고 여기서 정태욱 선수 전방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손상철입니다. 다시 정태욱의 헤더. 제트 헤더 하면은 정말 상대는 넘사벽이거든요.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그렇습니다. 194cm로 쳤습니다. 네. 자, 지금도 정태욱 선수예요. 또 정태욱이죠. 아, 정태욱 선수 바로 어떤지 그렇죠. 됐어요. 자, 대출 포괄입니다. 다시 한번 정태욱이 한 80 산성의 모습을 보여주면 정태욱 앞쪽으로 터치 패스. 정충근. 정충근. 나이키 크로스. 슛! 안타깨요. 아, 방향을 바꿔보려고 네. 했는데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루첸코 쪽으로 왔습니다. 일루첸코 자 지고 정태욱까지 지켜내면서 아, 네. 정말 매우 일루첸코 선수를 상대로도 굉장히 영리하게 볼을 잘 흘려냈습니다. 뭐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네요. 네, 더 좋아진 것 같죠? 네. 프로필 상에는 194cm. 상대를 볼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순간을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공 에서 많이 좀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선수들에게도 구경 새벽에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중원에서의 패스 미스가 한 두 번 정도 나오면서 정지용 슛을 만들어 보고 있는 강원이고 아, 네. 아, 이번에 그러나 중앙으로 직접 돌파 선택. 아, 네. 자, 원터치. 스물들이 네. 있었고. 계속 박석영이 천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발로 붙였죠? 정택 머리에. 뒤쪽에 정태욱도 있었죠. 두 명이 도와주면서 왔는데 여기서 김치는 과정 듣고 말았는데 지금 이 장면도 거의 한 골을 내준 거와 다름이 없는 장면이었었거든요. 그냥 골프도로 골만 가면 무조건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렇죠. 그냥 가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